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한테 기자가 물었다죠. 세상의 끝이 다가온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삶에 애착이 생기면서 미뤄뒀던 여행도 하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고 좌우간 제발 이 귀한 것들을 다 하게 해달라고 기원할 겁니다. 그러다 세상의 끝은 오지 않지만 다시 그 귀한 걸 하나도 안 할 겁니다. 다행히 세상의 끝은 오지 않지만 아쉽게도 10월의 끝은 왔네요. 11월은 더 귀하게 보내기로 다짐하면서 10월과 뜨겁게 안녕할까요? 말해주오 사랑하고 있다고 비둘기 나란히 구구대는데 기어이 떠난다면 맺힌 그날 밤 입술 긴긴 날 그리워 몸부림쳐도 남자답게 말하리라 안녕히 벌써 10월이 다 가다니.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10월인데 참 이번 10월
일도 많았고 또 유독 더 특별하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잔일이의 뜨거운 안녕 이찬원 버전으로 들으니까 아 진짜 이제 10월은 가는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제 11월이 있습니다. 우리 0841님께서도 10월도 그럭저럭 큰 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어서 다행이고 잘 살아낸 저를 칭찬합니다. 오늘도 손틀어 들으며 화이팅 해봅니다. 10월아 잘 가라 하셨고 우리 김명자님 노랫말처럼 기어이 가신다면 남자답게 말하리라 안녕이라고 10월이요 잘 가 안녕 내년에 다시 만나자.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하루 24시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보낼 때도 많은데 막상 지나고 나면 되게 때로는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리고 괜히 더 후회스럽고 아, 더 잘 사용할 걸 했는데 그래도 이제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부터 오늘 모두 함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구온난화의 기상이변이 많지만 그 와중에도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어서 혹시 다음 주 날씨 예보 여러분들 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혹은 알아보셨는지 낮 기온이 20도를 넘는 건 주말로 끝. 정확하게 월요일부터 최고 기온이 이제 10도 초중반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단풍 여행이나 낙엽길 나들이 약속해둔 뭐 분들은 요즘 좀 조마조마하다죠. 과연 덜 물들거나 다 떨어지지 않게 아니면 타이밍이 딱 맞을 것인가. 어쨌거나 떠나보내는 10월 맞이하는 11월에 미안하지 않게 이 귀한 날들을 후회 없이 가득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월에 같이 배웅하는 친구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여러분 휴대번호 샵 8001번으로 문자 받고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첨부하시면 100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고 10월 마지막 날에 함께하기 딱 좋은 손트라 유튜브 채널도 진작부터 열려 있으니까 얼른 들어와 주시고 오늘 함께 즐거운 목요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희의 노래교실 중요한 건 꺾으려는 마음이야 중꺾마 입안 가득 침 고이게 하는 구수한 음식의 비법은 어머니의 손맛이고요. 심금을 울리는 구수한 트로트 한 자락의 비법은 바로 구성진 꺾기입니다. 아따 잘 꺾네. 오늘도 신나게 꺾고 흔들고 즐겨봅시다. 단기 속성 실전 티칭 클래스 손태진과 김영희의 주꺽마 노래교실. 아, 어서오세요. 우리 손트라의 노래쌤, 김영희쌤, 반갑습니다. 아, 왜 이렇게 잘해요? 예? 네? 성대모사 왜 이렇게 잘하냐고. 이게 잘하는 거야? 또 잘 꺾네요. 재밌네. 손 이렇게 해가지고. 손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네. 말아야 됩니다. 아, 맞다. 오, 재밌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또 네. 왠지 뭐 되게 오랜만에 함께 하는 것 같은데, 늘 느끼는 게. 기대감 때문에 네.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한 주가 오기까지. 기대하지 마세요. 아, 기대하지 마요? 힘들어. 왜요? 그럼 오는 발걸음이 너무 힘들어. 가볍게 해요, 우리. 아, 가볍게 할까요? 가볍게 다가가자고. 하지만 이 수업에 대하는 우리 학생분들의 태도는 그렇지 않지. 진짜 진지하지. 와, 요새는 연습까지 예. 하고 오신대요. 다 잘하자. 노래를 그러니까요. 다 잘하자. 예. 아, 그리고 최근에 예. 뭐 일본 개그맨들이랑 같이 또 무대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일본 가서 개그 콘서트가 이제 공연이 아니지. 와. 녹화를 하고 왔지. 예. 예. 아,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저도 그 일본 멤버분들과 함께하는 그 노래 그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제 조금 문화적으로 다를 때가 있거든요. 달라요. 음악도 그런 선에서 그치. 있는데 개그 아 이거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르지.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달랐어요. 일단 저는 동시통역을 써야 됐고 네. 대본이 없잖아요. 네. 번역을 사전에 할 수 없어서 동시통역 쓰고 갔어야 됐고 일단 일본 개그맨들은 몸으로 하는 코미디가 많더라고요. 몸으로 네, 몸 개그가 많고 슬랩스틱 네, 또 그리고 고민도 네. 굉장히 우린 좀 디테일한데 네. 일본 이제 어머님분들 거의 90%가 일본 분들이셨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그냥 우리가 느끼기엔 굉장히 사소한 거. 네. 예를 들어서 뭐 K1 씨 콘서트 언제 와요? 네.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진짜 단순한. 전화를 해볼 수도 없고. 네. 근데 그게 정말 고민인 거야. 네. 그게 정말 김용 그리고 말짧이가 너무 좋아서 고민이에요. 네. 이런 것들? 어, 네. 좀 다르구나. 네, 좀 고민 달라. 레벨이. 감성이 달라. 근데 거기에다가 되고 네. 우리 그 할매 모드가 나왔을 때 네. 조금 톡 매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상처를 받나요? 아, 안 받으셨어요. 아, 안 받으세요? 그냥 웃으셨어요. 아, 왜 그러면 이게 저희는 그게 하나의 개그다 해서 맞아. 이해하고 듣지만 네. 거기서 들었을 때 갑자기 문화가 다르면 놀랄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근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또 때로는 그 일본 개그 프로그램들 보면 수위가 되게 세요. 아, 높죠. 예, 네, 되게 강하고 네. 거기는 약간 좀 더 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방송 나갔을 때도 거의 모자이크 처리 많이 했어요. 모자이크 처리 많이 그래요? 했어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깜짝 놀랐어요. 자, 한 오늘은 하지만 네. 그 당시에 받았던 고민과 다르게 우리 한국 고민 그쵸? 만나볼까 하는데 국내 고민? 네. 우리 8272님께서 네. 제 직업은 화물 운송기사입니다. 결혼 10년 만에 가진 우리 늦둥이 딸이 간호학과를 졸업해서 종합병원에 취업이 되었는데요. 기쁜 마음에 취업 선물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게 의미 있는 선물일지 고민돼요. 영희쌤이 25살 시절을 떠올리며 선물 추천해주세요. 사실 네. 병원에 이제 취업을 하고 이제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다 보면은 뭐 옷, 신발 뭐 이런 거 신경 쓸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겨를이 없고 그럼 뭐냐? 자취. 자취. 아. 집을 자취방을 선물해 주세요. 되신다면은. 아, 최고의. 정말 최고죠. 직장과 가까이. 그러면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까지 안 와도 와. 되고 그냥 내 자취방에 가서 좀 몸을 누이고. 저는 25세 때 그렇게 그게 로망이었어요. 근데 이게 늦둥이 딸이라 우리 아버님 입장에서는 아버님이실 것 같은데 네. 아버님 입장에서는 내보내기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자, 좀 그렇지. 그래도 네. 이제 미리 좀 이렇게 경험하고 해도 미리 나쁘지 않아. 아, 왜냐면 언젠가는 이제 내가 돈을 벌게 되면은 네. 내가 내 집을 또 이제 독립하고 싶어 하고 이런 네. 게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해주신다면 아버지는 이제 평생 아주 그냥 업고 지내는 거죠. 자취집을 딱 해주시든지 그게 네. 안 된다. 그럼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돈이에요. 용돈. 용돈. 예, 개인이 또 이제 쓰지 않을 물건들을 예. 사주면은 또 아버지가 사주셨기 때문에 이제 또 안 쓰기도 뭐하고 이런 게 생기는데 돈이야말로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역시 예. 뭐니 뭐니 해도 기승전 머니. 금융치료. 예. 예, 금융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십니다. 예. 그래도 뭐 늦둥이 딸의 늦둥이 딸 입장에서 저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은데요? 난 집이 편한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돈으로. 착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손태진 씨 집이 편했어요.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우리 노래 교실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네. 김영희 쌤과 함께하는 중꺾마 지난주에 서지오 나미가를 배워봤는데 맞습니다. 그때 노래 비법으로 마이크 거리 조절 스킬까지 알려주면서 또 그 일명 무슨 창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현자 쌤. 마이크 멀리 떨어. 멀리 떨어. 확. 예. 남이가 우린 남이니까 남이다. 이제 등을 돌려야 된다. 예. 그래서 마이크에서 등을 돌렸던 이 점 기억하면서 한번 복습하러 들어갑니다. 예. 최대한 마이크에서 입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부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떨어뜨리면 안 돼요. 정말 마이크랑 남이 예. 되는 그 순간 남이가 부분에서 할게요. 자 갑니다. 다들 이제 잠 깨시고요. 또 남은 일도 화이팅 해야 되니까 해볼게요. 갈게요. 원, 투, 쓰리, 포. 우리는 남이. 사랑이 끝나버린 남이. 남이가. 남이다, 남이다. 이제는 남이가. 사랑이 식어버린 남이. 남이가. 남이. 우리는 남이. 사랑이 울어버린 남이. 남이. 좋아요. 뚝뚝 떨어뜨려. 이제는 남이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남이가. 자 텐션 높여. 떠나는 사람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아 가슴이 아파. 몇 번 두드리면서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나와. 떠나는 사람아 남이지 이제 이대로 남이래는 사람아 우리 사랑이 우리 사랑이 연기처럼 사라지네. 여기서 다시 갈게.
지울 수 없는가 사랑할 수 없는가 우린 이제 남이가 돌았을 때 차갑게 차갑게 돌았었네 한 번 더 지울 수 없는가 사랑할 수 없는가 우린 이제 남이가 뜨겁게 돌아와줘 마지막까지 우리 남이 아 뜨겁게 돌아와봤자 남이에요. 아 저는 걱정되는 게 이거 나갈 때마다 저 DJ는 무슨 아나운서인가 뭔가 이제 가수라는 걸 잊으실까봐 조금 걱정입니다. 이제 배우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같이. 자 네. 우리 이렇게 남이가 복습해봤고요. 네. 오늘 배울 노래 전주만 짧게 듣고 마치는 이 노래 뭐지? 반짝 힌트. 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어떤 곡인지 바로 틀어주세요. 아 이거 모를 이건, 수 없다. 이건 너무 쉽다. 모를 수 없다. 아, 오늘 이거 불러요? 예, 이겁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이거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려드릴 거예요. 아, 딴다라 몇 시야? 아,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야? 아, 그렇구나. 시간이 얼마 없구나. 네. 어, 저 고장 났나? 자,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우리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예, 문자번호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듣고 우리 잠시 이따가 2부에서 돌아올게요. 한 번 더 들려주세요.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다 줬다. 이거 다 줬어. 꺼. 안 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강력한 의지 해낸다는 투지는 꺾이지 않아야 하지만 노래는 조금 꺾어줘야 맛이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꺾으려는 마음 그래서 김영희의 중꺾마 노래교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래 한 네. 10단위부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되게 의미가 커지고 오늘이 제20회 아, 벌써 와 20곡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제20회 중꺾마 예. 노래교실 그리고 지난 20회 동안 많은 짝꿍분들을 예. 저희가 만났는데 네. 아직도 저희 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와 함께 짝꿍이 되고 싶다. 노래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신청합니다 하면서 예.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네. 또 오늘은 어떤 곡으로 이 20회를 장식을 할지 네. 아주 기대가 되는데 그 반짝 힌트가 너무 많이 줬어요. 그냥 드렸어요. 네. 아 오늘 배워볼 노래 어떤 곡인가요? 바로 나훈아 선생님의 고장난 벽시계입니다. 아 이게 너무 앞에만 들어도 그치. 자 커피 쿠폰 받으실 다섯 분 8874-4110 9842 이승택 0812님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드려요 네. 이 곡은 뭐 행사장 가면 실패할 수가 없다라고 없죠, 얘기하는데 한번 곡성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엄청난 노래죠 나훈아 씨가 2005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네. 발매 당시는 사실 주목을 못 받았어요 네. 근데 나훈아 씨가 2009년에 활동을 중단한 이후 사람들이 이제 다시 나훈아 씨 앨범을 꺼내 듣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역주행. 다시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와, 네,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게 네. 전국 노래장에 나오신 분이 이 곡을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 본인 이름을 성이 손이에요 이름이 고장난 벽시라고 개명을 하신 남자분이 진짜 계세요 아니, 여기 사진이 있네요 있잖아요 손 주민등록증이 있는 근데 왜 하필 그러면 그럴 거면 고장난 벽시 개까지 하지 왜 개 왜냐하면은 이름은 법적으로 성을 제외하고 다섯 글자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손 고장난 벽시 이렇게 돼요. 지금 저희 유튜브 네. 트로트 라디오 들어오시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거든요. 네, 와 진짜 실제로 진짜네. 주민등록증도 나와. 심지어 네. 이게 그 노래자랑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와. 그래서 나와서 분명히 그 노래를 부르셨겠죠? 고장난 벽시. 아이 무조건이죠. 그러면 뭐 네. 아니 손 고장난 벽시님께서 뭐, 같은 손씨여서 되게 반가웠는데 갑자기 고장난 벽시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싸움이 안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야 손태진 이러면서 싸우는데 야 손 고장난 벽시 이름 부르다가도 그렇지. 웃으면서 끝날 아, 것 같아. 아 그러네요. 어떤 싸움도 그냥 웃게 만드는 넘어가게 만드는. 네.
손 고장난 벽씨. 자, 근데 이 곡은 진짜 어렵거든요. 맞아요. 아, 흥도 필요하고 또 약간 좀 그 애절한 나훈아 쌤만의 창법이 또 있고. 아유, 맞아요. 네. 어떤 부분을 배워볼까요? 오늘은 세워라. 아, 처음 부분부터 네.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고 고장난 벽시계는 그 뒤에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요 부분 아우 네. 어렵다. 어려워. 알려드리면서도 어려워. 와, 이거 그러면 부분. 앞에 인트로 그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다음에 후렴이지. 맨 뒤에 네. 네. 맨 뒤에 고장난 벽시계는 아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네.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 신청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헤이. 가자. 네가 더욱 약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모른 척하고 있느냐. 나를 버린 사랑보다 네가 더 무정하더라. 뜬구름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 자, 오늘 제20회 축구만 노래교실의 수업 노래 고장난 벽시계 들으셨습니다. 아, 이 명곡을 그리고 또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흥이 절로 나는 이 명곡 바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합니다. 자, 늘 네.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도 4947님도 오늘은 또 어떤 킥일지 온몸 스트레칭하고 전수받을 대기 완료라고 하셨는데 아, 뭐 필요한 준비물 혹은 뭐 동작 뭐 이런 게 있나요? 요즘 이제 우리 학생들이 소품 네. 준비에 많이 또 이렇게 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길래 네. 그것도 부담이에요. 아. 그래서 오늘은 간단합니다.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에. 엄지 검지. 네, 엄지 검지. 어허, 알겠습니다. 네. 이거 뭐 웬만해서 뭐 그 한마디로 준비물이 필요 없다. 없다. 아, 그냥 오시기만 네. 하면 됩니다. 근데 네. 어떤 노래 비법이 나올지 기대되는데 저와 함께 노래 배울 분 손태진의 짝꿍 바로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독산동 사는 김벽시계입니다. 김벽시계? 김벽시계요? 네. 잠시만. 이게 무슨 말이죠? 아, 가명이 벽시계예요. 아, 가명이요. 깜짝아. 아유, 근데 아, 그만큼 이 노래를 또 좋아하시는군요. 많이 좋아했는데요. 네.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제가 70이거든요. 와. 근데 노래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아. 근데 초대하려니까 잘 안 되네. 아, 근데 아, 목소리는 너무 젊게 느껴져서 네.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는 젊다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이 김영희의 노래 교실은 예. 흥만 있으시면 됩니다. 맞아요. 마음껏 오늘 노래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예, 노래하기 그래.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김영희 씨는 전 방송 그만뒀어요? 잘렸어요? 어디 어디? 어떤 거요? 전에 그 하던데 동치민. 아 거기 거기 네. 얘가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못 나가고 있어요. 안 그래도 계속 안 불러주시는데. 멀더라고. 아 정말 네. 정말 기다리셨구나. 정말 기다리셨구나. 아니 나오면 웃음 주고 재밌었는데 안 나오니까. 아, 그래 나도 너무 나가고 싶은데 요새 불러주셔도 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얼른 또 나갈게요. 아오 기다려줘요. 최신식 이게 신곡.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정보가 많으셔. 정보가. 아니 우리 아 우리 김벽시계 형님 너무 마음에 드네. 아유. 아 근데 네. 아침에 6시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이 방송 듣고 계속 일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잘 알죠. 감사해. 저는 그래도 감사해. 오늘 같이 네. 함께 노래하면서 좀 힘 더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잘 가르쳐줘요. 네네. 그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이 노래하기 앞서서 그 감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이 세월이 야속하다고 울부짖는 노래인 만큼 조금 언제 그런 걸 느끼시는지. 세월이요? 네. 지금은 너무 이 세상 가는 게 빠르니까. 맞아. 너무 이제 아침에 나왔다 금방 어떻게 하다 보면 저녁이고 이러니까. 예, 세월이 그냥 나이만 묻는 세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야속하지. 근데 그 야속한 마음을 맞아. 때로 막 이렇게 소리 지르지 못하게 될 때가 있는데. 한번 그 감정 그대로 담아서 한번 먼저 한번 불러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평소 할게요. 실력대로 갑니다. 예.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보지 않느냐. 좋아. 나를 속인 사랑보다 네가 더욱 야속하더라. 고장난 그 뒤에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아니 저희가 좀 울부짖어 달라고 했더니 지금 수화기를 입에 수화기를 살짝 더 떼서 하면 저희가 더 잘 들릴 것 네. 같습니다. 지금은 그 성량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게 조금 약간 깨졌는데 살짝 멀리 떼서 이제 나중에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일단 우리 영희 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아, 와. 일단 지르는 거는 베스트예요. 베스트. 네, 베스트고 그 가까이 돼서 하셨기 때문에 더 네. 효과도 더 아, 그러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효과가 좋았는데 네. 사실은 약간 그래도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어떤 부분이죠? 지금 우리 김벽시계님. 김벽시계님. 네. 예, 아우 깜짝 놀랐어요. 우리 벽시계님 허벅지를 예. 한번 싹 세워라 할 때 세워라 이렇게 꼬집으면서. 아, 꼬집어야 돼요? 예. 근데 이게 내가 나 좀 너무 살결이 약하다 하시면은 예. 우리 벽시계님 한 번쯤 문지방이나 이런데 한번 네 번째 발가락 부딪힌 경험 있으실 아, 거예요, 너무 아파, 다들. 너무 아파. 그때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세워라. 너는 어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 수 있으세요? 네. 그 느낌. 세월 셋넷 시작. 세월아 꼬집었어. 어찌 세월아 할 때 한번 꼬집어봐. 세월아 이렇게 한번 꼬집으면서 다시 정말 아픈 줄 알고 아, 고장 그 뒤에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네. 고장 난 너무 아파요. 아 너무 아파요. 너무 세게 꼬집으셨어. 세상에. 아, 근데 그럼 후렴 부분 해볼까? 네, 후렴 부분. 네, 후렴 부분에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이거 한번 해볼까? 근데 여기 고장이 중요하잖아요. 고장이 진짜 나야 돼. 네. 이제 우리가 여기저기 아플 때고 하니까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할 때 목젖을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아, 고장이 나는 거네요? 고장도 없네. 이렇게 목젖을 조금 살살 두드리면서 해볼게요. 살살 두드리면. 자, 해봐. 고장도 없네. 이렇게. 고장 난 해봐. 하나, 둘, 셋, 넷.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목젖을 이렇게 장대 때리면서.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이렇게 해봐. 시작. 저 세월은 목젖 두드려. 고장도 없네. 살짝 들렸어요. 애쓰셨어. 그래도 아이고. 몸을 많이 살리셨어요. 오늘. 많이 살리셨네요. 예. 연세도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너무 순수하시면서 너무 감사한 게 아, 너무 아파요 하시는 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배운 이거 그냥 선물 좀 드려야 돼. 사실 네. 드려야 돼. 예, 그래서 벽시계 우리 학생에게는요. 네. 마트 상품권 10만원 드리고요. 아. 이 너무 세게 꼬집는 고통을 네네. 또 감수했잖아요. 꼬집기 비용, 목젖 두드림 비용 2만원 더 드릴게요. 아,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우리 벽시계님 앞으로도 손트라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네.